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 팔자에서 자식과의 관계, 자식 운이 있는가, 자식 복이 있나, 혹은 자식으로 인해서 소가를 하는가, 자식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 팔자에서 자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일시가 있습니다. 연월일시. 사주에서는 연월일시다. 자, 연월일시가 있습니다. 연월일시. 연월일시. 일간을 중심으로 태어난 시를 자식자리라고 봅니다. 태어난 연도를 뭐냐? 조부자리, 그럽니다. 조부자리.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태어난 월을 부모자리로 봅니다. 부모자리. 부모자리. 태어난 날을 배우자 자리로 봅니다. 배우자. 배우자. 그리고 태어난 시를 자식 자리로 봅니다. 자식. 오늘은 태어난 시에 대한 자식 자리. 자식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 자리에 사주에서 자식을 상징해 주는 십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식 자리에 자식이 있지 않고 타 주에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자식을 보자. 그러면 자식을 남자에게는 남자는 십성에서 관을 이야기합니다. 관달. 관성을 이야기합니다. 관성. 관성을 자녀로 봅니다. 여자는 뭘 보냐? 여는 식상으로 봅니다. 식상. 식상을 자식으로 봅니다. 식상. 자, 관성을 가지고도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정관과 편관으로 나누어진다. 정관, 편관. 남자에게서 정관은 뭐냐? 편관은 뭐냐? 정관은 남자에게서 정관 자체는 자식 중에서도 딸을 상징해준다. 딸. 편관은 아들을 상징해준다. 여자는 식상을 이야기해주는데, 식상을 이야기해주는데, 식신을 딸로 부른 것이고 그 다음에 상관 자체를 아들로 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예를 들면 갑목을 갖고 있다. 갑목을 갖고 있는데 연월일시에서 태어난 시에 남자에게서 경이 있다. 경이 있으면 여기는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편관. 이런 경우 편관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이때는 같은 양과 양이요 양이니까 같은 성질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같은 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극인가 남자다 이걸 이야기해요. 남자. 그런데 만약에 갑을 갖고 있는데 신을 가지고 있다. 정관. 얘는 양이요 얘는 음이란 말이에요. 음과 양. 그러니까 자식을 상주해 준 글자가 음양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딸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딸이다 이렇게 보지. 음양이 다르니까 음과 양이 똑같으니까 아들로 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정관은 딸이요 편관은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편관은 아들. 이게 분명히 사주에서는 선명히 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있어서는 갑목을 갖고 있다. 태어난 시에서 만약에 자식 자리에 병화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 갑목을 갖고 있는데 태어난 시에 정화를 갖고 있다. 여성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일간이 갑목인데 여기는 같은 양이다 이 말이에요. 양이니까 이런 경우는 식신은 딸에 해당이 됩니다. 딸 자체가. 근데 여기는 음양이 다르니까 음과 양이 얘는 양이요 얘는 음이니까 얘는 상관 자체가 여자에게는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만 가지고 풀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 있느냐? 이런 경우에서 사주에서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양양이니까 이게 그러면 아들인데 아들 남자에게서 아들인데 사주를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딸. 저는 딸인데요. 그러면 틀렸네 이렇게 이야기 됐죠. 아들이야 한데 왜 딸이니까 여기 분명히 같은 극인 게 아들이야 한데 이게 바로 술이라 그럽니다. 술. 갑이 아니라
학은 이대로 배우지만 술 자체에서는 이런 경우는 분명히 아들이야 한데 그 상대는 상담을 받는 사람은 자기는 딸밖에 딸 한 명밖에 없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딸이 아들 같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양성적인 기운 아들 기운 자체에 활용을 한다 아들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알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시의 자식자리인데 십성관계에서 정관편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자식을 상징해 준 글자가 이렇게 앉아 있음 태어난 시가 자식자리니까 연월일시 연월일시에서 이렇게 태어난 시에 자식자리가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반대로 다른 쪽에 타주에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초자 처음에 입문한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태어난 월간에 월주에 자식을 상징해 주는 글자가 있는 경우 자, 여기는 태어난 달입니다. 태어난 달은 분명히 부모 자리라 했는데 부모 자리에 자식이 앉아 있다 해 주겠죠. 자식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경우는 자식이 부모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주 구성을 갖고 있을 때는 부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나중에 자기의 부모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좋다. 놓아두어도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내가 일간인데 자식이 부모 자리에 앉아있으면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잘 형성이 되는 경우 어떤 거냐? 어떤 집은 자식이 부모를 잘 봉양하고 효도하고 크게 성공을 해서 부모에게 큰 역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모가 자식이 오히려 부모 역할로 해서 부모를 오히려 잘 돕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구성이 됐을 때인데 구성이 되지 않을 때는 뭐냐? 사사건건 부모처럼 간섭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잘못 구성이 될 때는 부모를 공격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에서 자식을 상징해 주는 오행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조금 이게 본 것처럼 태어난 월에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사주에서 어떤 집은 자식이 부모를 잘 봉양하고 효도하고 크게 성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집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식이 왼수인 집안도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 자식에서 극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자식이 배우자 역할을 해서 오히려 배우자 역할을 못하는데 오히려 배우자 역할을 해서 오히려 나의 마음을 풀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봐보자. 조금 전에 이걸 다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갑을 갖고 있는데 경을 갖고 있다. 그런데 경신이다 이렇게 하고 갑신인 경우 내가 일가인데 자식을 상주기는 편관이죠. 편관. 자 이렇게 되면 편관은 이런 경우는 남자에게는 아들이겠죠. 아들인데 이렇게 경신과 금의 기운이 많으면 얘를 일가를 극하겠죠.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통변을 하냐면 자식이 배우자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식 눈에서 보면은 자기 부모가 시원치 않고 혹은 자식 눈에서 보면 부모가 늘 사사건건 자기 눈에 거슬리니까 극을 한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극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간목은 정말 자식으로 인해서 소갈이 가슴앓을 많이 하겠죠. 이런 경우 이 간목 자식을 낳고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화의 기운 자체가 조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갑을 갖고 있는데 갑인을 갖고 있는 경입니다. 경인. 예가 예를 들면 경이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 자체에서 이게 오행상 목의 기운 자체를 뿌리를 잘 갖고 있으면 얘가 개밥에 도토리 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자식이.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이 자식이 늘 신경 예민하고 모든 부분에 폭탄이겠죠. 이 부부에게 있어서 이 경금 자체는 폭탄입니다. 폭탄. 그래서 눈물콧물을 합니다. 이게 강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갑목 자체가 이 경금에게 많이 당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멈출 날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가 강하니까 얘가 깨지는 것이라 얘가 얘를 경금 자체가 갑목을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작살날 것 같으니까 이 갑목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유형이 몇 가지가 나오냐? 16개가 나옵니다. 자식이 태어난 연과 태어난 월에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16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만약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게 낳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낳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 장명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이 이때는 화의 기운이다. 화도 강해야 합니다. 아주 강해야지 약한 화를 잡으면 얘가 작살나니까 강한 기운을 이 강한 기운을 잡아서 사주의 핵심인 이런 때는 핵수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핵수 필요 없고 음양 이거 다 필요 없어. 삼원오행에서 중앙에 화기운을 잡고 이름에서 오행상 화를 잡아서 강한 화를 갖고 금을 녹여주는 것이 장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화기가 들어와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한 화는 깨지니까 강한 화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있는 경우는 통관을 시켜주면 좋겠죠. 술을 갖고 통관을 시켜서 장명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통관을 시켜주면서 경금 자체를 좀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겠죠. 사주에서 자식운이 있냐 없냐? 시에 있는 경우, 시에 있어도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 또한 뭐냐? 자식복이 좋은 거고 연월에 자식을 상중해주는 십성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것이 잘 사주 전체에서 균형을 이루고 좋은 구성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자식으로 인해서 크게 혜택을 받고 좋은 복을 얻게 된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볼 때 자식복이 있느냐 없느냐 자식을 상징해 준 글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연월일시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자식이 균형이 있느냐 깨졌느냐 형과충을 당했느냐 하고로 있으려 오히려 누설이 되고 있는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가 이게 16가지만 해석하게 된다면 자식에 대한 부분은 완전하게 사주에서 해석해서 당신은 자식복이 있다 당신은 자식으로 해서 괜찮다 혹은 당신은 자식으로 해서 가스마를 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너무 좋지 않은 경우는 조금 조언을 해줄 필요는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언을 해줄 것인가 이런 상황이 주변에 화기가 없는 경우 이렇게 화기가 없는 경우, 수의 기운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 토의 기운 자체가 있고 경금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자식을 좀 낳아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건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다. 분리되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떨어져 살아라. 해외를 보내라. 멀리 떨어져 보내게 한 것이 상책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의 개운법에서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증해보면 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조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갑신 하나만 갖고 있어도 갑신은 태어난 다리에 갑신을 갖고 있는 여자 같은 경우는 갑신 일주면 일단 배우자 문제를 갖고 가슴앓이 소갈을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절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지.
말 그대로 배우자 자리가 절멸되었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절멸, 끊어졌다는 걸 이야기 줘요. 그래서 금극목을 당한 거죠. 금극목을 당하냐? 아니다. 갑목이 신의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 줘요. 이 자리에 하나만, 유자가 하나만 있으면 이때는 더욱더 가중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운에서 이 유가도라도 그렇고 사주에서 태어난 유씨에 이렇게 해당이 될 때는 이 갑목은 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죠. 당연히 옆에 화기가 있으면 그래도 이때는 괜찮습니다. 화가 들어오면 조정을 받지만 만약에 화기가 없을 때 이 갑목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가슴이 아프겠죠. 어떻게 그 많은 눈물이 마르지 않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있을 경우는 어땠냐? 어쨌든 명리에서는 답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이 갑목에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리에서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부분은 도울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에서 자식을 상징해준 글자가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이 대부분 약합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남자는, 남자가 예를 들면 일간이 갑목이라면 경금과 신금을 자식으로 봅니다. 관이라는 거죠. 관 자체. 여자는 갑목이라면 식상입니다. 병화와 정화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부부가 똑같이 결합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왜 남자에게는 자식이 관이고 여자에게는 자식이 식상인가? 관이란 것은 갑과 경신은 뭐냐? 극을 하는 겁니다. 극 자체를 이야기해요. 쇠는 나무를 극한다. 금은 목을 극한다. 그런데 여자는, 엄마는 자식과 이렇게 극하는 것이라 상생이라는 데 있죠. 상생이에요. 상생. 목생화. 목과 화는 서로가 밀접한 관계에서 서로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데 갑과 경 자체는 상극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갑목에게 있어서 갑목은 경금 자체가 편관의 아들이고 정관이 딸인데 갑목에게 있어서 그는 뭘 이야기하냐면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명예.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명예를 얻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명예. 그런데 이 명예를 얻지 못한 경우 이 갑목 자체는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이 관 입장에서, 자신 입장에서 보면 뭐냐, 아버지는 자식을 낳고 이름을 떨치는 그런 자식을 원하고 명예를 갖는 자식을 원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면 목은 뭐냐? 재성이라는 거죠. 재물이라는 거죠.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오로지 재물에 관계된 개입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재물로 보인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 아버지는 자식을 낳고 특히 아들은 갑경상충을 하지만 나중에는 자식에 의해서 조정을 받아 금극목을 당하지만 그래도 희생하면서 경금에게 토끼자루, 자루가 되는, 토끼자루가 되는 거죠. 갑목은 나무니까 네가 출세하는데 나는 토끼자루가 되겠다는 거죠. 막대기가 돼서 토끼에 끼워져서 역할하는데 딸과 관련된 부분은 갑목이 신금에게는 오로지 희생을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딸과의 관계는 힘들다.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그랬죠.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면 그래도 내 편이고 내가 끌어다 쓰고 평생 함께 가는데 딸은 낳으면 남의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고 나와는 인연이 떨어지니까 갑과 신 자체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달라졌지만은, 요즘은 좀 다르게 해석하지만 딸의 머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갑목 자체는 자식을 낳고 아들이, 자식이 명예를, 딸과 아들이 명예를 얻는 그 이상 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중에 나이 못해 홀로 가는 걸 원하고 여자 엄마는 자식과의 목은 화를, 목세화를 해주고 또
또 병화는 갑목을 비춰서 성장을 시켜주고 키워주고 갑목 자체는 정화가 크게 일어나는데 내가 뗄감에 대해서 크게 일어나는 역할 희생을 하고 또 이 정화 자체는 갑목으로 힘을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과의 관계는 영원히 같은 옆에 나란히 함께 동반하고 가는 그런 관계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아버지는 극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요 어머니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쨌든 아무리 자식이 미웠고 엉뚱한 짓을 해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어머니는 자식과 함께 끌어가고자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할 때는 얼마든지 여기와 관계는 극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향이다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향, 아버지와 아들의 성향이 엄마의 성향이라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는 어쨌든 상생을 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는 하늘 큰 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그 벽을 허무는 것이 다른 오행이다 이걸 이야기해줘. 다른 오행이 들어와서 허물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줄 때, 그래서 갑목이 자식과의 기운에서 서로 극할 때는 좋지 않을 때는 다른 것을 활용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의 묘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